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점 아트원입니다. 아, 요즘에 황제 차박 캠핑카 계속 나가는데, 뭐, 굳이 또 유튜브를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한번 시나리오 없이 간단하게 출고되는 차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스펙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수납공간의 전기장치는, 인산철 배터리 100A,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 차는 디젤 전용으로 무시동 히터 있고, 나머지 공간 수납 공간을 쓰는 거 있고요. 무시동 히터는 바로 짧은 관을 이용해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 다음 무시동 히터 센서, 그 다음에 이거는 배터리 메인 전원, 이거는 오디오 전원, 그 다음에 USB 아울렛, 그 다음에 시거 아울렛. 마찬가지로 밤에 잠잘 때 충전하기 위한 반대쪽에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그리고 시트 컨트롤러 있습니다. 많이 보셨으니까, 일단은 조작은 마찬가지 등판을 승차 모드에서 간단하게 수신 모드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 팔걸이에도 마찬가지로 커블더 및 열선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수평을 해주기 위해서는 방석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층이 안 지고 완벽한 수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언더 서포트도 이렇게 올려주면은 헤드레스트 빼기 전에 1750, 헤드레스트를 빼면은 1850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룬 침대가 되고요. 자, 전면에는 카본 디어 테이블, 수납함이 포함된 카본 디어 테이블에 냉온장고, 냉온 커블더 등이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3.8인치 모니터, 그 다음에 실내 조명, 그리고 캠핑에 이용한 수납함 되어 있고요. 전체가 네이비 컬러로 풀 트리밍까지 한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캠핑을 위해서 2열의 모기장 설치했고요. 완벽한 모기장 아트원에서만 가능하고요. 2열의 요트 바닥, 그 바닥재 설치되어 있고요. 전면에는 보조 모니터 설치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아까 설명한 수납, 그리고 조명, 간접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사슬의 카니발 역시 황제 차박 캠핑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트원은 오직 카니발만을 컨버전하는 회사로서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를 이미 개발해 놓은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트원24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다 좋은 정보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혹시나 구독 안 누르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에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